우리가 유전자에 대하여 그리고 암에 대하여 여러 가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제 좀 당뇨병이나 고혈압이나 또는 이제 동맥경화나 또는 뇌경색이나 이제 이런 것이 이런 질병이 왜 뉴스타트로 날 수 있는가? 암에 대해서는 여러분 이제 충분히 이해가 갔으리라고 봅니다. 먼저 이 혈관 계통의 질병, 그렇죠? 혈관 계통의 질병이라면 이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동맥경화라는 것은 경화된다. 경화라는 말을 쉬운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에요? 굳어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굳어진다는 단어를 의학에서는 두 가지 종류로 사용하는데 경화 또는 경색 이렇게 사용한다. 그래서 간경화, 심근경색, 뇌경색 혹은 폐경화, 폐도 그렇게 굳어지는 병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이제 그런데 이제 이 우리가 이 혈관에 문제가 오면 뇌도 문제가 생기죠. 그렇죠? 그래서 뇌경색 이제 이런 문제가 생기고 심장에 오면 심근경색 이런 문제가 생깁니다. 일단 동맥경화에 대해서 일단 얘기를 하고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이제 동맥입니다. 동맥을 이렇게 잘라봤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정상적인 건강한 동맥이에요. 그 동맥이 이 벽인데, 동맥 벽인데, 맷층이에요. 여기 맨 외부 외막층이 있고, 그 다음에 중간 근육층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내막층, 이렇게 3층으로 쫙 나눠져 있어요. 나눠져 있는데, 근데 이제, 이게 이제 건강한 혈관이고, 여기에 아무것도 쌓인 건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 동맥에, 이 동맥이 아주, 모양이 아주 정상적인 모양입니다. 그런데, 여기는 이제 동맥을 옆으로 잘라본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 동맥 내막, 여기는 근육층, 여기는 외막층. 그렇죠? 그 동맥 안에는 이게 무엇들이에요? 여러 가지 혈액세포들입니다. 요건 아마 T세포 같고, 요건 빨간 것들은 적혈구들입니다. 그래서 이런 세포들은 다 백혈구라고 불러요. 근데 여기 보면 이 동맥 내막과 근육층 사이에 뭐 이렇게 구질구질한 것들이 쌓여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흔히 우리가 콜레스테롤이 쌓였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콜레스테롤이라는 물질은 우리 몸 안에서 상당히 중요한 물질입니다. 콜레스테롤 그러면 무조건 나쁜 물질이다 이렇게 이제 인식이 되어 있는데 콜레스테롤 아주 우리 건강에 중요한 물질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이 세포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세포막을 형성하는 중요한 요소예요. 그래서 콜레스테롤이 없으면 안 돼.
근데 왜 그렇게 콜레스테롤이 나쁜, 그런, 이제 평판을 받게 됐냐 하면, 이 콜레스테롤은 우리 몸에 아주 필수적으로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반드시 우리 몸 안에서, 생산되도록 하나님 해놔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것은 섭취를 하지 않으면 죽어요. 그런데 그게 안 죽고 우리가 섭취를 하지 안 해도 건강에 치명타를 입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몸 안에서 어떻게 해야 돼? 콜레스테롤을 우리가 외부로부터 섭취를 안 해도 콜레스테롤을 생산해낼 수 있어야 돼. 그래서 콜레스테롤은 당연히 우리 몸 내부에서 생산을 하고 있습니다. 안 먹어도. 지금 여러분이 채식을 하시고 계신데 식물성 음식에는 콜레스테롤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콜레스테롤이란 게 필수적으로 중요한 물질인데 필요한 물질인데 안 먹으면 어떡해? 안 먹어도 괜찮은 이유가 뭐라고요? 여러분 몸에서 생산을 해냅니다.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도 생산해내고 또 외부로부터 콜레스테롤이 자꾸 들어오면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될까? 너무 많아. 그런데 우리 몸 안에서는 이 콜레스테롤이 워낙 중요한 물질이기 때문에 배설하는 기능은 별로 없어요. 중요하니까 배설을 안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내가 너무 많이 먹으면 콜레스테롤이 우리 몸에 너무 많아지면 많이 들어오면 배설은 잘 못하니까 어떻게 될까? 이게 남아 돌아가서 이 피 속에 너무 많아지면 이게 혈관에 쌓이게 돼 있어.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면 콜레스테롤은 식물성 음식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존재하지 않고 어디에 어떤 음식에 많아요? 예, 동물성 음식에만 콜레스테롤이 있습니다. 여러분, 자, 소는 식물성 음식만 먹습니다. 소고기에는 뭐가 많아? 콜레스테롤이 많아. 그러면 그거 소는 콜레스테롤을 한 번도 먹어본 일도 없는데 왜 그렇게 소고기 안에 콜레스테롤이 많을까? 그건 소 몸 안에서 콜레스테롤을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예. 그래서 소고기라는 것에 왜 콜레스테롤이 많으냐? 소고기라는 것은 소의 근육을 뜻합니다. 그렇죠? 그 근육도 뭐예요? 근육도 세포예요. 근육 세포라는 세포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소고기를 먹는다 그러면 소의 근육 세포를 먹고 있는 거예요. 그 근육 세포의 세포막에는 콜레스테롤이 아주 많아. 자, 그러니까 이제 이게 우리가 외부로부터 너무 많은 콜레스테롤을 섭취하면 안 돼요. 자, 그래서 가능하면 채식을 하는 것이 이 콜레스테롤을 쌓이지 않도록 하는 그런 건강한 식생활이다. 그렇죠? 자, 여기 보면 이렇게 이제 콜레스테롤이 쌓여 있습니다. 이렇게 쌓여 있는데 이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점점 혈관이 어떻게 될까요? 좁아지겠죠. 그렇죠? 자, 여기 이제 누런 콜레스테롤이 여기 쌓였어. 그 혈관이 좁아지는 거죠. 본래는 이렇게 혈관이 혈관이 아주 직경이 넓어요. 그래서 이제 좁아지고 그 다음에 이게 이제 더 쌓이면 더 좁아지죠. 그렇죠. 혈관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렇게 되는데, 아, 이렇게만 좁아지기만 해도 이게 이제 문제예요. 좁아지면, 그러니까 이제 혈관벽에 콜레스테롤이 쌓여서 좁아지면서 혈관 자체가 유연성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돼? 굳어져. 굳어지면 이 동맥 혈관이 필요한 경우에 이렇게 확장을 잘 못해. 그렇죠. 확장을 잘 해주면 피를 많이 통과시킬 필요가 있을 때, 혈관이 확장을 잘 해주면 심장이 너무 세게 피를 뿜어낼 필요가 없죠. 그런데 이게 이제 동맥이 굳어져가지고 확장성이 떨어지면, 피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 예를 들어서 내가 갑자기 어떤 운동을 한다. 그럼 피를 많이 보내야죠. 그럴 때, 이게 확장을 쉽게 하지 않으니까, 심장이, 피를 많이 보내기 위해서는 심장이 자연히 어떻게 해야 돼요? 세게, 압력을 세게 피를 뿜어줘야 되니까, 그래서 혈압이 올라가요. 아시겠죠? 그래서 동맥경화가 오면 자연히 혈압이 올라가게 돼 있어요. 자,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이면 이제 이런 사고가 난다 이 말입니다. 쌓이면 이게 이제 굳은 거니까, 굳은 것은 간간이 가다가 어떻게 돼요? 갈라져요. 갈라져. 그래서 이렇게 콜레스테롤이 쌓인 것이 여기 보면 갈라졌죠. 갈라지면 이 안에 이렇게 끈적끈적한 것들이 어떻게 화산 터지듯이 팍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이거를 혈전이라고 그럽니다. 혈전. 혈은 여러분 다 아시는 피고, 전, 혈전. 전은 뭐예요? 전은 이렇게 써죠. 전. 막에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혈관을 어떻게 꽉 막아버린다. 그래서 우리가 소화전 그러잖아요. 불이 났을 때 소방차가 와서 쓰는, 그러니까 그 물이 꽉 강하게 나올 수 있는 곳이죠.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막아놨다, 막해로. 그래서 소화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소방차가 와서 그거를 열어가지고 센, 그 압력이 센 물로 불을 끌 수 있도록, 소화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이렇게 이게 끈적끈적한 게 터져 나오면 혈관을 꽉 막아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이까지 피가 와서 더 이상 갈 수 있어 없어요. 그래서 여기 백혈구들, 여기 적혈구 있는데 여기 와서 꽉 막혀가지고 여기는 피가 안 통한다 이 말이에요. 이제 피가 안 통하면 어떻게 될까요? 피가 안 통하기 시작하면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내 세포가 죽어요. 내 세포는 항상 산소 공급을 필요로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이런 상태를, 내 세포가 죽으면 자연히 그 뇌 안에 흉터가 형성이 되고, 그 흉터는 굳어집니다. 그렇죠. 그래서 뇌경색이라는 문제. 그래서 이것은 뇌 혈전증으로 인한 뇌경색. 뇌경색을 우리가 쉬운 말로 중풍, 그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혈관이 막힌 경우. 혈관이 막힌 경우. 자, 혈관이 이렇게 막히기도 하고, 이 뇌 혈관에 동맥경화증이 이렇게 오면 혈관이 막히기도 하고, 또 이제 이 혈관이 약해질 수도 있습니다. 자, 혈관이 왜 약해지나? 이거를 우리가 좀 보겠습니다. 자, 요게 이제 모세 혈관이에요. 모세 혈관.
모세혈. 여러분, 요즘 이제, 이 모세혈관이 운동을 안 하면 모세혈관이 점점 사라지고 없어져요. 예. 또, 여러분이 삼겹살, 이런 기름기 있는 음식을 많이 먹으면 피가 끈적끈적해집니다. 그래가지고, 이 모세혈관에, 요게 이제 적혈구들인데, 이 피가 맑으면, 여러분의 요즘, 여러분의 피는 맑아져서, 기름기 있는 음식을 안 먹잖아요. 그러니까, 피가 맑아져서 적혈구들이 다 이렇게 분리됩니다. 그런데 이제 삼겹살 먹고 나면 이렇게 돼버려요. 피가 끈적끈적해져가지고 적혈구들이 서로 붙어가지고 이렇게 적혈구들이 산소를 공급하는 세포들인데 산소를 공급하지 못하고 어떻게 돼버려요? 서로 붙어가지고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이제 모세혈관을 모세혈관이 막히면 또 산소 공급이 잘 안 돼가지고 이제 근육이 벅적지근하고 그래서 자꾸 주물러 달라, 안마를 해라. 왜? 이 근육에 모세혈관이 잘 발달돼서 산소 공급이 잘 되면 근육이 항상 시원하고 좋아요. 근데 이제 이 기름기 많은 음식 먹고, 이렇게 되면 이제 모세혈관들이 곳곳에 이렇게 막히면 산소 공급이 안 되면 뻑적지근하고 아, 결리고, 이제 그런 현상이야. 그때 어떻게 하면, 좀 시원해. 뜨끈뜨끈한데 뭐예요? 찜질을 해. 왜 찜질을 하면 시원해져요? 찜질을 하면 모세혈관을 확장시킵니다. 그러면 이렇게 막혀있던, 적혈구들이 또 이렇게 이제 통과하기 시작해서 산소 공급량이 좀 회복하면 그때, 아이, 시원해. 또는 뭐예요? 막 또 누르고 주무르고 하면, 그걸 또 이제 적혈구들이 뭉쳐있던 것이 뭐예요? 또 풀려가지고. 그러니까 아예 삼겹살 같은 건 먹지를 뭐예요? 말라, 이 말이에요. 아주 나빠, 아주 나빠. 삼겹살, 그거는 음식이라고 쳐주기가 힘들어. 예. 그래서, 그런데,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건강해야 돼. 그래서 모세혈관이 우리 몸에 잘 분포가 돼야 돼.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스트레칭을 하고 매일매일 운동을 하시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이 모세혈관이 또 이 혈관의 건강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 왜 그러냐 하면, 자, 여기 이제 동맥 혈관이 있다, 이 말이죠. 그 이건 혈관 벽이다. 그럼 이 혈관 벽, 동맥이 건강해야 돼요. 동맥 혈관이 건강해야 되는데. 이 동맥 혈관도 여기에 무슨 층이 있습니까? 근육층이 있죠, 그렇죠? 그래서 특히 근육층이 튼튼해야 돼요. 이 중간에. 그런데 이 근육층도 이 근육세포들로 구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모세혈관들이 들어와요. 들어와서 이 근육층, 근육세포에 산소 공급을 해. 자, 요거를 좀 그림으로 확실하게 보여드리면, 자, 이게 동맥이에요, 이게. 이제 이 동맥벽이 맨 외막, 중막, 근육층, 내막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요게 뭐예요? 요거. 요게 모세혈관. 그래서 모세혈관은 이 동맥혈관의 혈관벽에 다 세부적으로 이렇게 뻗어 들어와 가지고 그 혈관 자체를 어떻게 건강을 유지하도록 영양소도 공급하고 산소도 공급을 해. 아시겠죠? 예. 요 노란 거는 뭐게? 요거는 신경입니다. 그래서 신경도 와 있고. 그래서 이 모세혈관이
잘 발달해가지고, 이 혈관벽에 잘 침투해 들어와가지고, 그 혈관의 건강을 유지시켜, 건강한 혈관으로 유지시켜 줄 필요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없던, 옛날에는 지극히 드물었던, 우리 대한민국에서는 지극히 드물었던 그 혈관병, 뇌혈관병이 요즘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병 이름이 뭐냐면, 뇌동맥류라는 거. 류라는 단어는 석류할 때 류자입니다. 석류가 어떻게 생겼어요? 석류, 알맹이가 빨간 게 볼록하게 생겼어요. 그게 뭐냐면, 뇌동맥이 있는데, 뇌 안에 동맥이 있는데, 자, 벽은 그리지 말고 하나만 그립시다. 자, 이 벽이 약해질 수 있어. 어떤 경우에 약해지겠습니까? 뇌 동맥 벽에 산소와 영양소 공급이 잘 안 되는 경우예요. 그러면 뇌 동맥 벽에 산소와 영양소를 공급을 해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 뭐예요? 모세혈관이야. 그러면 이 모세혈관이 막히는 경우 왜? 삼겹살. 튀긴 음식, 그렇죠. 이런 기름기 많은 음식. 이게 들어와서 저 모세혈관이 자꾸 자주 막히고, 그러면, 자, 모세혈관이 여기서 막혔다. 그러면 이 부분의 혈관벽이 약해집니다. 약해지는데, 이제 내가 스트레스를 확 받아서 화를 냈다. 그러면 혈압이 어떻게 될까? 쫙 올라가죠? 혈압이 올라가면 약해진 부분이 어떻게 될까? 볼록 올라옵니다. 뭐처럼? 석류처럼. 석류 알맹이처럼. 그래서 그게 이제 볼록 올라온 상태를 뇌 혈관 동맥류라고 부릅니다. 근데 일단, 그렇게 이제 볼록 올라와 있으면 다음에 혈압이 또 왕창 올라갈 때 어떻게 돼? 터집니다. 그래서 그 터지는 경우를 뇌출혈이라고 부릅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옛날에는 그래서 이제 이 약해진 부분이 이렇게 볼록 올라와서 그 부분이 약하죠. 이제 다음에 혈압이 올라가면 이게 또 터져버려요. 그래서 출혈, 뇌출혈. 뇌출혈이 돼도, 이 출혈된 부분에, 이제, 이 뇌세포가 죽으니까, 또 뇌경색이 오는 거죠. 그렇죠. 자, 그래서 뇌동맥류, 뇌, 혈전증의 그 결과는 뭐예요? 뇌경색, 중풍이죠. 자, 그러면 이제 자 뇌 혈관 동맥류나 혈전증이나 뇌혈관에 생긴 뇌 동맥 경화, 콜레스테롤 쌓인 거. 이것이 이제 뉴스타트로 나올 수 있느냐 말입니다. 뉴스타트로 나올 수 있다는 말은 무슨 말일까? 여러분, 암은 확실히 나올 수가 뭐예요? 있죠. 왜 있어요? 암 환자가 되었을 경우에 그 암세포를 죽여서 암을 완치시킬 수 있는 그 자연치유 프로그램이 면역세포 안에
입력되어 있어 안 있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미 아 얘들은 암 걸릴 가능성이 있어. 그러므로 만약 암에 걸렸을 때는 내가 이렇게 낫게 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짜놓자. 그래서 그 유전자를 탁 만들어 놨어.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예요? 내가 이제 암에 걸리게 됐을 경우 그 유전자를 가동시키면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생산하는 하나님이 미리 만들어 놨어. 그걸 이제 가동을 시키면 되는데 그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뭐를 받아야 돼? 생기를 받아야 돼. 이제 이렇게 딱 돼 있는 거야. 그러면 동맥경화에 걸렸을 때 자, 그래서 동맥경화에 걸렸을 때 자, 나의 그 동맥에 자, 이 동맥경화가 됐다. 이 쌓인 콜레스테롤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제 성경을 보면 그런 기름을 너무 먹지 말라 이런 말이 다 있어요. 아시겠죠? 제가 잠깐 보여드리면 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그런데 뭐 사람들은 이런 거 개의치 않고 막 먹어. 그 동물성 기름 속에는 콜레스테롤이 굉장히 많아. 동물성 그 고기와 기름 속에. 자, 그런데 이제 사람들이 먹어. 먹으니까 이제 콜레스테롤 섭취가 너무 많아져서 혈관에 쌓여서 결국 동맥경화가 왔어. 그거를 하나님이 다 예상했을까 안 했을까? 예상했어요. 왜 하나님은 그걸 예상을 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줬으니까? 자유 선택권을 줬으니까. 전 고기 먹고 싶다고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그래, 그렇다면 먹어. 나는 너희들에게 선택권을 준 이상 강제로 먹으면 탁 먹는 순간 되져버리게 하진 않겠어. 이제 그게 그래서 인간은 자꾸 간땜이가 붙는다니까요. 기름 먹어도 뭐요? 멀쩡하네. 이제 이래가지고 자꾸 처먹는다 이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서 이제 그때부터 이제 모세 혈관도 막히기 시작하고 콜레스테롤이 동맥 속에 쌓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아시겠죠? 그 하나님은 그거를 인간을 조건 없이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인간에게 선택권을 어떻게 부여했어. 먹지 말라고 해도 먹을 거다. 그러면 하나님이 자 인간에게 선택권을 줬기 때문에 인간은 먹지 말라고 그래도 먹을 거다. 먹으면 뭐예요? 이런 동맥경화라는 질병이 생길 것이다. 하나님 다 알아. 그러면 그 하나님은 그러면 동맥경화 걸려서 죽어버려라. 그런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다 이 말이에요. 예. 그렇다면 내가 얘들이 동맥경화에 걸렸을 때 그 동맥경화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을 어떻게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세포에다가 입력시켜 놔야 되겠다. 그래서 다 입력해놨어. 야, 어떻게 입력을 해놨냐면 아, 참 재밌어요. 입력을 해놨냐면 하나님이 어떤 계획을 세워놨겠습니까? 자,
콜레스테롤이 쌓였어. 먹지 말라 그래도 먹었으니까 콜레스테롤 쌓였어. 그럼 하나님 콜레스테롤 쌓일 것도 다 알았어. 그러면 여러분이 그 말 안 듣는 그 인간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해놔야 돼요?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없앨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놔야 되겠죠? 만들어놨게 안 낫게? 만들어놨어요. 참, 이제 이런 식으로 우리의 몸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참 하나님은 대단하신 분이야. 그래서 우리 몸이 이게 굉장하다 이 말이야. 우리 의사들이 옛날에는 암세포가 우리 몸에 생기면 그저 죽일 수 있는 방도가 없는 줄 알았어. 근데 연구를 깊이하고 깊이할수록 아, T세포에 보면 자연 항암제를 생산할 수 있도록 다 해놨어. 여러분, 지금 현대의학이 극도로 발달했죠. 그렇죠? 제약 기술도 아주 극도로 발달해 있는데, 지금까지 이 제약회사에서 만들어낸 항암제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항암제는 다 부작용이 있고, 결국에는 뭐가 생겨? 내성이 생겨. 모든 부작용, 면역력을 파괴하는 부작용이 있고, 그 다음에 반드시 내성이 생겨.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지금 내성이 안 생기는 항암제를 만들면 얼마나 좋을까? 그렇죠? 아마 그렇게 되면 아마 그거 만드는 제약회사는 대박이죠. 그런데 그 아직도 못 만들고 있어요. 그러나 옛날 그 옛날부터 여러분의 T세포에서는 절대로 내성 안 생기는 항암제를 누가 생산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를 보내서 유전자를 켜기만 하면 절대로 내성이 안 생기는, 절대로 면역력을 파괴하지 않는 그런 최고의 항암제를 생산해서 암세포를 죽여서 암이 치유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다 프로그램을 뭐예요? 짜 놓으셨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동맥벽에 콜레스테롤이 이렇게 쌓여 있으면 그 동맥 경화를 낫게 하려면 하나님이 어떻게 해놓으면 됩니까? 그 동맥벽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녹여서. 네. 녹여서 혈관을 다시 회복시키는 물질을,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하나님이 만들었듯이, 하나님이 이 쌓인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녹여서 혈관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시킬 수 있는 물질을 하나님이 만들어야 되겠죠. 만드는 유전자를 만들어야 되겠죠. 만들게 안 만들게? 물론 만들었죠. 그러니까 이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최고의 의사야. 그래서 우리가 병날 거를 알았다. 왜 병날 거를 알았어? 왜? 까불도록 해줬으니까. 선택권을 뭐예요? 인간에게 줬으니까. 이 자식들이 내 말 안 듣고, 안 들으면 어떡해? 병 걸리게 돼 있어.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여기 이제 보이는 게 뭐냐면, 여기에 이제 LDL이라는 물질이 있고 HDL이라는 물질이 있습니다. 이 HDL이라는 물질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간 세포 안에
예, 유전자로 탁 만들어 놨어. 아시겠죠? 그러면 유전자를 만들어 놨으니까 이제 우리 인간이 할 일은 뭐예요? 선택을 해야 돼. 그렇죠? 하나님은 이미 준비 다 해놨어, 안 해놨어? 해놨어. 요 HDL을 생산해서 피 속으로 보내면 이 HDL이 피 속으로 녹아들어가서 혈관에 쌓인 콜레스테롤을 싹 녹여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럼 혈관이 멀쩡하게 옛날 정상적인 건강한 혈관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해 놨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그거를 알았다면 여러분이 해야 될 건 뭐예요? 선택이야. 나는 동맥경화를 없애야 되겠다. 근데 이제 여러분, 그래서 이게 이제 하나님이 해놓은 건데, 인간은 이렇게 하나님이 해놓은 거를, 이게 우리 과학자들이 다 알아요. 이거 다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 나온 결론이라고. 근데 우리 인간은 또 어떻게 하게? 또 어떻게 하고 있을까? 제약회사에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만들자, 이렇게 된 거야. 그 참, 하나님 골치 아플까, 안 아플까? 하나님 이거 준비 다 해놨는데. 그래서 제약회사에서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을 발명을 했어. 발명하니까 이 약은 또 인간이 만든 약이라 부작용이 있어 없어? 부작용에다가 내성 생겨 안 생겨? 예. 네. 그래서 근데 인간이 왜 그래요? 하나님이 우리 과학자들이 HDL이라는 것만 간 세포에서 생산을 시키면 동맥경화 같은 거는 문제 뭐예요? 없다는 것을 과학자들이 다 발표했어. 그런데 제약업계에서는 입 딱 씻고 우리가 만들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약이 지금 온 세계에 콜레스테롤 낮추는 약. 지금 그거 이거 먹고 있는 사람 막 부지기수로 막 돈 어떻게 벌어? 막 억수로 벌고 있다. 그런데 부작용이 있어 없어? 왜 이거 하나님 만들어 놓은 거 부작용도 없고 뭐예요? 내성도 없는 것은 왜 사용하지 않느냐, 이 말이에요. 자, 하나님이 이미 T세포 안에 절대로 부작용 없고 면역력 파괴시키지 않고, 예? 내성 생기지 않는 자연 항암 물질, 암세포 죽이는 물질을 만드는 유전자를 딱 만들었는데 왜 그 유전자는 켤 생각을 하지 않고 사람들이 만든 항암제로 돈만 쓰고 부작용만 생기고 그렇게 엉뚱한 치료를 하고 있냐, 이 말이에요. 왜 그럴까요? 자, 저 HDL을 생산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해. 생기가 필요하고 또 뭐가 필요해? 생기만 가지고는 안 되죠. 생기가 오되 그 생기가 와서 저 HDL이라는 물질을 충분히 생산할 수 있도록 생기가 와서 꺼진 유전자를 팍 켜주면 돼. 그런데 생기가 올 때에는 우리가 뭐를 같이 갖추어져야 돼? 기본 여건, 그렇지. 네. 그러니까 우리는 첫째, 생기가 존재한다는 것부터 배워야 돼. 그렇죠? 그 다음에 필요한 뭐요? 기본 여건은 이런 것이다, 라는 것도 배워서 내가
이쪽으로 뉴 스타트라는 쪽으로 나는 선택한다. 이렇게 될 때 하나님은 기다리고 기다렸다가 뭐예요? 아이고 이놈의 자식이 드디어 나한테 돌아오는구나. 이래서 기꺼이 생기를 부어주시고 꺼져있는 저 HDL 유전자를 팍 켜주시면 HDL이 생산이 돼가지고 쌓인 콜레스테롤을 어떻게 살살 녹여버리면 혈관은 옛날 젊었을 때 혈관으로 돌아간다 이 말이에요. 박수. 네. 자, 이제, 이제. 자, 그러면, 자, 이제 콜레스테롤 쌓인 혈관도 정상으로 돌아가. 그렇죠? 그러면, 자, 이 동맥류는 어떻게 되나? 어떻게 될까요? 저 부분은 뭐가 막힌 부분이요? 모세혈관이 막힌 부분이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이 이제 뉴 스타트를 하시면 모세혈관이 다시 발달되어야 안 돼요. 예, 모세혈관이 다시 발달되고 이 부분에 영양소를 공급하던 모세혈관이 정상화되면 저 부분이 다시 영양소를 받아서 우리 몸에서는 항상 새로운 세포를 생산해내가지고 혈관을 다시 어떻게? 다시 새로운 혈관으로 복구시킬 수 있게 돼 있다 이 말이죠. 자, 그래서 동맥류도 없어질 수 있어. 그 부분이 정상적 혈관으로 돌아갈 수가 있다 이거야. 자, 이제 남은 건 뭐예요? 남은 거. 자, 뇌경색이 와가지고 이게 뇌세포가 죽어가지고 그렇죠. 이제 자 마비가 왔다. 거동이 불편해졌다. 하나님 그거 다 알까 모를까? 다 알지. 그렇게 될 거라는 거 다 알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떤 방도를 만들어 놨겠죠, 그렇죠? 자, 중풍이 한 번 오면, 뭐, 영원히 마비되라. 난 모르겠다. 먹지 말은 거 처먹더니 잘 됐다. 그러는 하나님은 뭐예요? 아니야. 끝까지 해결해 주신. 자, 그러면. 어떤 계획을 세워놨을까? 자, 뇌세포가 죽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마비를 회복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 죽은 뇌세포를 다시 만들어내는 계획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있게 없게? 예. 옛날에 저희가 의과대학 댕길 때는 뇌세포 죽으면 그 죽은 뇌세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뇌세포는 절대로 안 만든다. 그렇게 배웠어, 우리는. 예. 네. 그 공부 안 하는 의사 선생님들은 아직도 그 소리 하고 있어. 아시겠죠? 의학은 아주 계속 발전하고 있습니다. 옛날에 몰랐대. 야, 그게 아니네. 근데 최근에 와서 밝혀진 게 뭐냐고. 아, 뇌세포가 10개가 죽었다. 그러면 그 10개를 대체할 수 있는 새 뇌세포 10개가 또 생산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야. 네. 자, 그러면 그게 어떻게 생산이 되냐. 새로운 뇌세포가. 그게 이제. 자,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기 전에, 예, 이제, 동맥경화가 왔다. 자, 여기 이제,
이 혈관을 보면 지금 이게 혈관인데 동맥혈관 여기 혈관 여기 보면 여기 쌓인 게 뭐예요? 예, 콜레스테롤이야. 쌓이니까. 그런데 쌓여. 그럼 이거를 이렇게 쌓이니까 이 혈관을 통하여 피가 잘 안 통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이 심장에 이런 동맥경화 생기면 아프고 뇌에 이런 현상이 와 있으면 자꾸 어지럽고 왜? 산소 공급이 안 되니까. 근데 그럴 때 놀라운 기술을 개발시켰습니다. 아, 이 그래서 이 피 속에다가 혈관 조형제라는 것을 주사 놓고 촥 이제 찍으면 어느 부분이 얼마만큼 쌓여서 얼마만큼 혈관이 좁아진 부분이 정확하게 어디다 하는 걸 다 알 수 있어. 그러면 이제 그게 여기 심장이라면 여기서부터 혈관을 뚫어 가지고 이로 관을 보내는. 자, 여기 이제 파란색 관이 있죠. 그렇죠? 이거. 네, 관이. 네. 이 기술 끝내줍니다. 이 의사들 이제 그 모니터를 보면서 해서 우리 돌리고 가지고. 네. 그래서 여러분 아주 그 재주 있는 의사들은 병원에 가서 하루 종일 이거만 합니다. 캄캄한 방에 앉아가지고 이거 하면 한 건 하면 1억이야. 수천만 원이. 아시겠죠? 예. 네. 그러니 이거 배우려고 얼마나 경쟁이 심한지 뭐. 그 우리 같이 손재주 없는 놈들은 그건 저도 못 가. 그 이게 그 참 의과대학 다닐 때 막 공부 해가지고 결국 의사가 되면 캄캄한 방에 앉아서 뭐 이거 뭐 하루 한두 명만 해도 대박이야. 예, 한 명만 해도 뭐 4천만 원, 5천만. 네. 대박 아니에요, 여러분. 그래서 뭐 하느냐. 여기 이제 관, 여기 이제 관 끝머리고, 여기에 뭐가 붙어 있냐면, 여기 이제 아주 강력한 플라스틱 풍선이 붙어 있어요, 여기 풍선. 풍선에 지금 바람도 안 들어있고, 물도 안 들어있고, 꽉 짜부러져 있죠, 그렇죠? 그 다음에 그 풍선 표면에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이제 풍선에 물을 왜 밖에서 물을 쫙 넣어줍니다. 물 넣어주면 이제 풍선이 이렇게 부풀러. 부풀러고 이게 뭐예요? 이게 철망 같은 게 있죠. 그렇죠? 여러분 고속도로로 달리다가 보면 고속도로 옆으로 그렇죠? 이 비탈면을 내기 위해서 이 산을 어떻게 절개하잖아요. 그럼 거기에 이제 토사가 돌이 굴러질까봐 뭐요? 천망으로 막, 여러분 요즘 스탠트 그래서 좀, 저게 스탠트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밖에서 물을 확 집어넣으면, 이제 이렇게 부풀려 있던 콜레스테롤이 어떻게 돼요? 좀 혈관이 강제적으로 확장이 되면서 안에 쌓인 콜레스테롤이 쪼개집니다. 찌찌찌찌 갈라져. 그래서 혈관을 강제적으로 확장시켜. 그래서 이것을 소위 혈관 풍선 확장술이라고 그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해서 해놓고, 그 다음에 물을 빼고 관을 풍선과 함께 관을 빼고 나면 여기에 뭐만 남아있을까? 돌이 굴러 떨어지거나 뭐 콜레스테롤 찌꺼기가 떨어지거나 그러지 말라고 뭐예요? 이렇게 해놓고 이제 아 그러면 막 가슴이 시원한 거예요.
더 이상 안 아프고. 이런 치료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병원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뉴 스타트 안 하려고 온갖 짓을 다 하고 있어요. 수천만 원씩 주고. 그러나, 여러분이 뉴 스타트 하면 이런 짓 안 해도 돼. 저도 이거 안 해도 된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만 받고? 생기 받고, 기본 여건을 충실히 잘 해주시면은 다 하나님이 알아서 뭐예요? 콜레스테롤 쌓인 거 깨끗이 치워주는 거예요. 예. 근데 이렇게 스텐트 박아 놓으면 또 어떻게 되는 거예요? 또 쌓이는 거지. 또 다른 데 쌓여. 같은 데 쌓일 수도 있어. 그러면 또 병원에서 또 이거 해야 돼. 그러니까 증세 치료밖에 뭐 안 한다.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동맥경화가 됐느냐 하면 그 HDL 콜레스테롤을 제거해주는 이 물질을 생산하는 HDL 생산하는 유전자가 꺼져버리면 콜레스테롤 쌓여요. 그래서 여러분이 뉴스타트 생활을 잘하고 생기를 받아들이면 일평생 내내 이 여러분이 고기를 조금씩 먹더라도 뭐예요? 이 HDL이 생산이 돼가지고 콜레스테롤이 조금 쌓인다 싶으면 그때그때마다 뭐예요? 깨끗하게 치워줘. 그래가지고 그런 동맥경화에도 안 걸리고 혈관이 막히는 일도 없고 터지는 일도 없고. 자, 이제 그 다음에 자 그러면 자 죽은 뇌세포를 하나님이 어떻게 다시 새롭게 만드시느냐, 그게 이제 중요해, 그렇죠? 왜 우리 의사들이 의과대학에서 뇌세포는 절대로 새로운 뇌세포가 안 생긴다. 즉, 뇌세포는 재생 불가다. 그렇게 가르쳤습니다. 오랫동안 그렇게 가르쳤어요. 자, 그래서 그 뇌세포를 영어로 하면 뉴런이라고 부릅니다. 뉴런. 뉴런. 아, 의학적인 뇌. 뇌에서 상식이 뒤집혔다. 뭐도 증식한다? 네, 뇌세포도 증식한다. 증식한다는 말은 뭐예요? 하나 있는 뇌세포가 두 개가 될 수 있다. 두 개든 뇌세포가 뭐예요? 네 개가 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오랫동안 뇌세포는 증식하지 않는다. 그렇게 생각해서. 자, 여기 이제 이렇게 보면, 대뇌에는 약 천억 개의 뉴런이 있지만, 하루에 약 10만 개 이상이나 되는 뉴런이 죽어가고 있다. 그리고 뉴런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으므로 일생 동안 줄어들기만 한다. 이것이 지금까지의 뭐예요? 상식이었다. 그런데 1988년 드디어 뉴런도 증식할 수 있을 것 같다는 사실이 발견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나 1988년 이 상식은 뒤집혔다. 자, 기억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뇌 해마라는 영역에서 뉴런이 새롭게 생겨나고 있다는 것이 알려진 것이다. 우와! 이게 이 뉴스도, 이 소식도 유전자는 우리의 선택에 따라서 변할 수 있다는 것만큼 이게 놀라운 소식이었어. 아,
뉴런이 새로운 뉴런이 생산되고 있구나. 뉴런 자신은 세포 분열을 하지 않지만 뉴런으로 분화하기 전에 신경줄기 세포가 있어 뇌 안에. 그래서 이 줄기 세포가 존재해요. 이 줄기 세포가 점점 성숙해 가지고 새 뉴런을 만들어 낸다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그래서 이때는 아직도 1988년도에는 긴가민가 했는데, 그래서 시간이 이제 충분히 지나서 과학자들이 계속 이제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해가지고 여기 보면 이제 새로운 논문이 발표가 됐는데, 이 보면 이거는 1999년 5월 달에 이제 그게 확실시 됐습니다. 확실시 돼가지고 여기 보면 New nerve cells, nerve cell이란 게 신경세포라는 말입니다. New nerve cells for new nerve cells for the adult brain. 예, 네. 아, 성인의 뇌에서도 새로운 뇌신경세포가 생긴다. 그래서 여기 써놓은 게 뭐냐면. Contrary to dogma. 이때까지 뉴런은 절대로 재생하지 않는다는 주장과는 반대로 the human brain, 인간의 뇌는 성인일지라도 새로운 뇌세포를 생산해낼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졌다 이 말이. 밝혀졌다. 그래서 이제 그 설명하는 그림이 나옵니다. 여기 보면, 이게 이제 현미경으로 뇌를 잘라서 본 그림입니다. 여기 이제 빨간색 세포가 있죠? 꼬랑지가 길죠? 이게 이제 성숙한 뇌세포입니다. 근데 여기 보면, 요 초록색 세포가 있어. 요거를 스템셀. 뇌 줄기세포라는 거예요. 이 줄기세포가 성숙을 하기 시작해. 1단계 성숙해서 이런 파란색 세포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2단계 성숙을 해서 상당히 성숙한 뇌세포 비슷한 미성숙 뇌세포가 됩니다. 그 미성숙 뇌세포의 특징은 이 성숙한 뇌세포로부터 미성숙 세포가 다른 점은 꼬랑지가 뭐예요? 아직 길지 않다면. 그래서 이 미성숙 뇌세포가 성숙하게 되면 꼬랑지가 길어지는 완전히 정상적인 새로운 성숙한 뇌세포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옛날에 이 뇌세포가 죽어서 마비된 상태도 완전히 회복될 수가 있다. 그래서 저는 이 뉴스타트를 통해서 이 중풍병자로서 이제 이 마비가 온 상태에서 회복하시는 분들 많이 봤어요. 뭐만 받으면 돼? 생기만 받아. 생기와, 이 한태문 씨라는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옛날 해병대 출신이었죠.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아주 중풍에 걸려가지고 마비가 돼가지고 잘 일어서서 걷지도 못하고 지팽이 짚고 걷는 것도 못했어. 그런데 참 그 마누라가 참 대단한 극성이요. 우리 본부장만큼 극성인 거예요. 대단한 극성이요. 그 마누라를 이렇게 보면 이 남편을 살리는 마누라들이 많더라고.
아시겠죠? 그래서, 그래서 이제 제가 미국서, 그때는 주로 미국에서만 뉴 스타트를 했는데, 한국에서는 가끔 가다가, 뭐, 1년에 한 두세 번 해가지고, 한, 뭐, 그때는 뭐예요, 콘도가 많은 지역이 그때는 속초 이런 데는 콘도도 별로 없을 때야. 그때는 그게 어디예요? 서울 근교 그 있잖아요. 옛날에 콘도만 지금 요새 땅값 많이 오른데, 네? 서울서 가까운데 양평 그렇지? 양평 한화 콘도라고 크게 짓는데 거기 제가 오면 이제 그때 제가 방송을 통해서 유명해졌으니까 한 3,400명, 4,500명씩 이렇게 모여요. 그러면 이제 3박 4일 해서 이제 약식 뉴 스타트, 속성 뉴 스타트 하는데, 어느 날 이제 보니까 저 중간쯤 한 남자가 책상 위에 막 엎드려가지고. 근데 그 옆에 이제 부인이 앉아서 눈이 땡글땡글하게 듣고 있고. 그래서 제가, 그렇죠. 중풍도, 그 마비도 회복될 수 있다. 그러더니 이 친구 고개를 약간 들더라고. 그래서 이제 이런 설명을 쫙 했죠. 했더니 눈이 반짝반짝해. 생기가 돌기 시작해. 아는 것이 힘이다. 생기가. 그래서 이 사람이 미국을 왔어요. 비행기를 타고. 그래서 이제 뉴 스타트를 배우고. 그래가지고 한 1년 만에 제가 한국을 다시 나오니까 이분이 스키를 탄대, 이제. 달랐어. 아주 제가 그 한태문 씨라는 분을 참 좋아해. 좋아해서, 뉴 스타트 후계자로 좀 만들어 보려고, 그렇게 했던 분인데. 아마 곧, 근간이 곧 아마 봉사자로 올지도 몰라요. 온다 그랬는데 이게 갑자기 손자가 태어나가지고 이제 이 할아버지 할머니들 손자가 태어나면 또 묶여 그렇죠. 그래서 뭐 이 그런데요 이게 이제 의사 선생님들을 잘못 만나면 이 중풍 환자한테 뭐라 그럽니까? 마비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그래요. 이게 문제야. 아시겠죠? 저는 안 된다는 거, 되는 거 내가 너무너무 많이 봤어. 아시겠죠? 예. 저도 의사라서 그런 식으로 교육을 철저하게 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나이가 들면 뇌 세포가 하루에 10만 개씩 죽는다니까 뭐예요? 나이가 들수록, 여러분, 자꾸 뇌세포가 죽으면 치매가 오는 것은 뭐예요? 정상이라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러나, 같은 나이라도 치매가 온 사람 있고, 뭐예요? 안 온 사람 있잖아요. 응? 매일 10만 개씩 죽으면 매일 다, 일정한 시간이 지나면 다 치매가 돼 있어야지. 근데 생생한 사람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과학자들이 수녀님들을 대상으로 치매 연구를 해봐도 그게 확실해요. 나이 많은 70, 80 은퇴 수녀님이라도 기억력이 생생한 수녀님이 있고 이게 50대 중반 벌써 60대 초반에 치매가 온 그런 수녀님. 왜 그러냐 이 말이에요. 꼭 같은 종교를 가지고 꼭 같은 그 환경 속에서 그렇게 살고 있는. 알고 보니까 뭐게? 생각이야.
부정적 생각, 비관적 생각. 나는 이제 늙었어. 나는 이제 가망 없어. 나는 암에 걸렸으니까 안 돼. 암 같은 거, 여러분, 이 생각만 탁, 잡는 이 유전자는 뜻에 반응하기 때문에 내 생각만 긍정적으로 탁 바뀌면 유전자 상태가 탁 바뀌잖아요. 왜? 뭐가 바뀌면서? 내 파가 바뀌면서. 그렇잖아요. 그거를 꼭 생각 잊지 마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저도 의사로서 선입견을 갖고 있었던 게 뭐냐면은, 의학계에서는 다 당연한 것처럼, 나이가 들면 뇌세포가 자꾸 죽어서 인지 능력이 떨어진다는, 이게 다 상식적으로 다 통하는 얘기야. 그리고 또 나이가 들면 뭐예요? 뼈가 점점 약해진다든지, 나이가 들면 이 근육이 자꾸 뭐예요? 없어진다. 그건 누구나 인정하는 당연한 뭐예요? 상식이에요. 네. 근데 저는 이제 뉴스타트를 하면서 그런 의학계에서 말하는 소위 당연한 듯이 가르치는 그런 상식이 아닌 게 뭐예요? 너무 많고, 그리고 유전자는 무엇에 반응하니까? 뜻에 반응하니까. 응. 그렇구나. 그렇다면, 제 나이가 지금 77세인데, 근육이 없어진대. 근데 저는 70세부터 근육이 없어지는가 싶어서 보니까 안 없어지는 것 같아. 계속 같은 정도로 유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다가 여러분, 무슨 일이 생겼냐고 하면은, 뉴질랜드의 그 트레킹, 4박 5일 등산을 가게 됐어요. 상당히 운동을 많이 하는 거죠. 하루에 적어도 6시간, 어떤 날은 7시간 걸어야 되니까 배낭 메고 그 산길을. 근데 그게 너무너무 아름답다고 해서 참 가고 싶었는데 굉장히 비싸요. 그 여행비가. 근데 우리 동서가 돈을 벌어가지고 형님 갑시다. 이렇게 돼서 이제 얼씨구 하고 갔단 말이에요. 거기 가서 4박 5일 동안 그렇게 걷고 해도 이렇게 풍경이, 경치가 너무 아름다우니까 피곤한 줄은 모르겠더라고. 역시 그 아름답다는 것이 그 에너지를 주는 거야. 예. 네.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저 거기 가서 제가 많이 새로운 걸 느껴. 이게 안 피곤할 수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기분이 좋고 에너지가 넘치는 거야. 근데 내 혼자만 그런 게 아니라 뭐예요? 거기 온 50명이 딱 50명 제안해서 갑니다. 한 개에 50명. 왜 숙소가 50명밖에? 왜냐면 산속에서 자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데 4박 5일 갔다 와도 멀쩡해. 그러니까 뭐를 받으면서 운동을 했기 때문에. 진선미의 그 운동, 그걸 봐. 그 경치란 건 이루 말할 수가 없어. 가면서, 저거 봐. 또 사진 찍고, 또 가고. 하니까 피곤한 줄 모르겠어. 아시겠죠? 이야, 이 진선미로부터 받는 에너지가 이런 거구나. 제가 이때까지 강의는 많이 해왔어도 실제로 그 경험을 했다 이 말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제가 아하, 이렇게 운동을 해도 내 생각만 긍정적이고 즐겁고 그러면 뭐예요? 이게 되는 거구나.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한번 자,
이렇게 되면 근육이 없어질 리가 없어. 어?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그러니까 제가 지난 12월 말에 이제 갔다 왔는데, 그 한국 돌아와서 1월 초부터 지금 계속 이제 운동을 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해봤더니, 여러분. 저는 그렇게 본래 건강체가 아니에요. 어릴 때 몸 너무너무 약했고, 그런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사람들, 장단지가 뭐예요? 이렇게 굵은 사람들 보면 참 부러웠어. 아시겠죠? 그래서 이제 부지런히 운동을 하다가, 이제, 오늘도 어디 가는 거예요? 비룡폭포 가는 거예요. 자. 근데 이제 제가 반바지를 그동안 여름이었으니까, 반바지를 입고, 이제, 배낭을 치고, 그런데, 사람들이 자꾸, 박사님 장단지가 굽대. 그 장단지란 건 이렇게 봐야 되잖아. 그렇죠? 앞에서는 잘 안 보이잖아요. 아니, 이게 뭐, 그냥 하는, 그래서 진짜 굵은가 안 굵은가 이렇게 보니까. 내가 부러워하던 그 장단지야. 와. 그러고 제가 딱 보니까 뭐예요? 예, 네, 이 허벅지도 막 굵어져 있어. 70세가 뭐 늙으면 뭐 근육이 없어진다고요? 근육 더 생겼어. 아시겠죠? 예. 네. 이게 정말 제가 뉴스타트를 그동안 35년을 해왔는데, 이야, 이 정신이 이렇게 중요하다는 걸 제가 새삼 요즘 더 깊이 깨닫고 있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 여러분, 그러니 그 성경이 맞구나. 뭐냐면은 모세라는 사람이 120살에 죽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뭐라 그랬냐면, 모세가 죽을 때 그 나이가 120세라 그의 눈이 흐리지 아니하였고 기력이 쇠하지 않았더라. 의사로서 그 글을 읽을 때, 그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이거 순 사기치는 거거든. 120살이 돼가지고 뭐 기력이 쇠하지 아니하였더라. 눈도 흐리지 않고, 나는 벌써 안경 꼈는데. 아, 그래서 모세가 죽을 때는 기력이 약해서 죽은 것도 아니고, 예. 몸 컨디션이 늙어서 죽은 게 아니라 120세가 돼서 죽었대. 죽었는데, 그날, 모세가 그날 죽는 날, 어디서 죽었어요? 산 꼭대기 가서 죽었어요. 산 꼭대기. 그 꼭대기 느보산, 비스가산이라고도 부르죠. 거기 올라가서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앞으로 들어갈 가나안 땅을 다 하나님 보여주고, 모세야, 그동안 수고했다. 너는 이제 뭐예요? 너에게 맡겨진 사명은 끝났으니 너는 이제 120살이고 하니 이제 쉬어라. 그래서 어떻게 한 거예요, 하나님이? 이때까지 모세에게 보내주던 생기를 어떻게? 자, 이렇게 왼쪽으로 틀면 전기불이 어떻게 돼? 어두워지고 하다가 탁 감은 거지. 그렇게 죽은 거예요. 아무 병도 없이. 예. 네. 기력도 생생하지만. 하나님이 쉬라. 그래서 모세의 사명은 거기까지였어. 그 다음 차원은 누가 맡은 거예요? 예? 네? 여호수아. 그거는 뭐를 상징하냐 하면, 모세는 하나님으로부터 율법을 받았어. 그 율법으로 통치하던 시대는
여호수아 시대, 여호수아라는 말하고 예수라는 말이 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율법 시대는 지나고 예수님이 오면 이제는 은혜 시대로 사랑의 시대로 바뀐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율법으로 그 시점까지 인도하는 사명을 받았다가 드디어 예수님이 오시니까 율법 시대는 그렇죠 끝나고 이제 은혜 시대가 왔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일반 사회에서 뭐 왈가왈부 했었는 그런 엉터리 의학 상식에 넘어갈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야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만 해도 배가 꽤 나왔었어. 아시겠죠? 나왔는데 이제 계속 그렇게 운동하니까 배도 상당히 뭐예요? 들어갔고 그 다음에 배가 들어갔는데 체중을 재보니까 체중은 1.5kg가 늘었어. 응. 살은 빠졌는데 지방은 빠졌는데 뭐가 늘어났어? 근육이 늘어났어. 그게 분명히 77세라도 근육이 늘어날 수 있다는 것이 증명이 됐어.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동맥경화, 고혈압 다 하나님이 중풍 다 하나님이 치유할 수 있는 계획을 유전자를 만들어서 다 해놨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할 일은 이제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구비하는 겁니다. 그거를 일컬어 뭐라 그래요? 생기를 받고 기본 여건을 구비하는 것을 한마디로 하면 뉴 스타트다 이렇게 돼요. 그래서 우리 홍 선생님 이거 지팽이 짚고 이렇게 힘드신데 이제 내 세포가 다시 새 뇌 세포가 재생할 수 있구나 그렇게 이제 딱 생각할 수 있는 그리고 희망을 가질 수 있는 믿을 수 있는 근거가 생겼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그래서 이야 그러면 그런데 이제 이 잡신 놈들은 또 뭐라 그럴까? 네 나이에 그런다고 아시겠죠? 그래서 제가 제 얘기를 해드린 거예요. 아무리 나이가 많아도 그렇죠? 끝까지 모세처럼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젊은 상태를 유지할 수도 뭐예요? 있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영적 에너지란 것은 위대한 에너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을 배워야 돼. 하나님의 무조건적 사랑을 배워서 생기를 충만히 받고 여러분 기본 여건을 잘 갖추어 가지고 반드시 승리하시는. 그래서 병만 낫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살아있는 동안 행복하게 정말 내가 죽는 순간까지도 건강을 유지하는 그런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